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사태가 4.15 총선 공식 선거 운동 모습까지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악수 대신에 이렇게 주먹 인사를 하고 소독통을 이용한 방역 유세까지 등장했습니다. 네, 나 홀로 유세에다 SNS를 활용한 선거 운동의 비중도 더 커졌습니다. 남효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리고 지나가는 차들을 향해 허리 숙여 인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선거운동원 없이 후보 혼자 거리 유세를 하는 나홀로 선거운동입니다. 지지자에게도 악수 대신 주먹 인사, 포옹 대신 마음을 담은 눈길을 건넵니다. 코로나 조기 종식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중요하기에, 오히려 더 중요하기에 선거운동 방식도 나홀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아예 소독통을 끌고 지역구 방역활동에 나선 후보도 있습니다. 마스크는 물론 장갑까지 하고 상가를 찾아 안부를 물으며 소독약을 뿌립니다. 손잡이부터 가게 입구 발판까지 꼼꼼하게 방역 작업을 벌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불안해하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방역 활동을 통해서 서로 아픔을 공유하고 또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차원에서 방역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권자를 직접 만나기 어려워지면서 SNS는 선거운동의 기본이 됐습니다. 후보가 직접 지역구를 도는 것은 하루 두세 시간뿐. 대부분의 시간은 캠프 운동원들과 함께 휴대폰, 노트북과 씨름하며 유권자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공약이나 선거 유세 모습을 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보내고 다시 이들이 지인들에게 옮기는 방식입니다. 선거 운동 방식이 없잖아요. 없는 상황에서 후보자도 답답하고 선본도 답답하지만은 그나마 이런 SNS를 통해서 주민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와 후보자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갈 길 바쁜 후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TBC 남효주입니다.